자, 투두리스트 구현을 시작할 거예요. 네. 좀몇 화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,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몇 화에 걸쳐서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제가 진행하는 내용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? 네. 네.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로 설명드리면, 지난 31강부터 36강까지는 약간 그 뭐랄까 미래를 위한 대비예요. 결국에 우리가 이걸 쓸 거니까 여러분 시간 날때 집에서 한번 해봐라라는 거고요. 네. 37강에서는 여태까지가 우리 배운 걸 이용해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